잘 관심 없잖아요. 근데 그런 면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전지적 기자 시점의 킬링 포인트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? 그 막말을 붙여대는 네. 그 모습에 사람들이 매력을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. 아 근데 좀 요즘에 이상하더라.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했던 새누리당 아니 자유한국당이랑 손을 잡겠다는 말밖에 더 돼요?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박근혜 대통령 감시하고 난리도 아니다 진짜. 반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기자 잡지 않다는 얘기가 칭찬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우려하시는 선배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. 여자가 그렇게 얼굴 드러내는 거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하셨어요. 반응에 있어서는 다들 좀 좋아하시면서 환영하는 편이었습니다. 정치인 쪽에서 뭔가 연락이 온다거나 사람들이 흡수하기 쉽게끔 재밌게 만들었을 뿐인 거지 이 기자를 어떻게 뭐 이런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.